소백능선에 천상의 화원이 펼쳐집니다. 소백 골짜기에 시원한 물줄기가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소백의 사찰 기둥 사이로 정겨운 햇살이 들어옵니다. 소백의 품 안에서 역사는 오늘도 새로 쓰여지고 골고루 간직한 수많은 문화유산이 한꺼번에 일어나 말을 걸어옵니다. 소백산은 그렇게 백두대간의 중심에 묵묵히 앉아서 오래오래 영남을 지켜왔습니다. 경상도의 가장 북쪽 도시 영주시 풍기읍. 그 시가지를 품에 안고 소백산 국립공원이 좌우로 길게 이어집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충북 단양과 강원도 영월, 경북의 영주, 봉화까지 4개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1300m가 넘는 소백산 여러 봉우리 가운데 연화봉은 종주 산행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로 길게 누운 산세 탓에 남북으로 넘나드는 바람은 구름을 타고 날아다닙니다. 비가 와가지고 이 빗방울이 북쪽으로 떨어지면은 한강으로 가고 이 남쪽으로 떨어지면은 이게 낙동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백산은 영남의 제일 북쪽에 있어가지고 영남의 이 전기를 가지고 있는 산이 이 소백산입니다. 연화봉에서 저 멀리 능선을 바라보면 소백산 최고봉인 비로봉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오른쪽 구름 아래 보이는 곳이 바로 비로봉입니다. 오늘은 연화봉에서 동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소백산 주봉 비로봉까지 걸어가 볼까 합니다. 그 고개를 우리가 깔딱고개라고 이래 불러요. 이거보다는 훨씬 더 힘들죠. 산구비를 돌아서면 없던 안개가 젠걸음으로 쫓아오고 안개 자욱한 길섭에는 꽃들이 먼저 앉아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예, 이제 소백산을 일명 그 천상의 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꽃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많은 꽃들이 피는데 이 앞에만 보더라도 지금 설사와 이질이 좋다는 그 이질풀, 이건 둥근 이질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앞에 보이는 흰 꽃들은 잎의 모양이 톱을 닮았대서 톱풀. 지금 요 주변에 보면은 앞에 있는 집진나물, 이쪽에 보면 참치라든가, 저쪽에 보면 이제 금마타리, 뭐 이런 종류의 꽃들이 많이 피고 있는데. 주로 높은 산에서만 볼 수 있는 모시대부터 각양각색의 야생화들이 저마다 자태를 뽐냅니다. 소백산을 왜 천상의 화원이라 부르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낯선 꽃 이름조차도 앙증맞고 예뻐서 그 이름들을 한 번 더 불러보고 싶어집니다. 동자꽃. 한겨울 산속 암자에서 탁발나간 스님을 기다리던 동자승이 얼어 죽어 꽃이 됐다는 슬픈 전설조차도 소백산에서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기는 강한 그 햇빛과 그다음에 고산지대라서 그 일교차가 심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는 그 다양한 꽃들이 사계절 봄, 여름, 가을 특히 겨울에는 이 상고대라는 눈꽃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풍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사계절 눈이 즐거운 천상의 화원 소백산. 철 따라 달리 피는 꽃들의 잔치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이 길을 걷는 수고로움은 충분히 보상받을 것 같습니다. 꽃이 있어 좋긴 하지만 오르막길은 역시 힘듭니다. 제1연화봉으로 오르는 이 긴 계단을 등산객들은 깔딱고개라고 부릅니다. 산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맑은 하늘이었는데 제1연화봉에서 되돌아본 산은 어느새 안개로 자욱합니다. 발길에는 안개가 서리고 눈길 닿는 곳에는 따라온 듯이 꽃들이 가득합니다.
꽃 구경하며 따라가니 어느덧 비로봉 가는 길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주변에 이 전부 이거 저 야생한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어, 여기는 바위네. 예. 네. 바위도 있고. 꽃과 안개로 이어지는 비로봉 가는 길이 마치 꿈길을 거니는 것 같습니다. 연화봉에서 비로봉까지는 4km가 조금 넘는 길이지만 이곳은 산세가 완만해서 누구나 부담없이 오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걸음이라면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번 길은 촬영하면서 오느라 5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드디어 비로봉이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쉽게 아무나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이 우리는 안개 속에 슬쩍 숨어 있습니다. 비로봉을 오르기 전에 꼭 먼저 만나야 할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목입니다. 특히 비로봉 정상 서북쪽 비탈은 주목의 집중 군락지인데 높은 산악지대나 추운 지방에서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주목은 한 1500주 정도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연화봉에서 쭉 오면서 주목 봤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합치면 한 4000여주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주목은 대부분 200년 내지 400년 된 주목입니다. 이게 침엽수다 보니까 겨울에는 아주 파란 것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때 겨울에 와보면은 이 주목 군락단지가 완전히 그 특색을 드러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목은 평균 수령이 350년이 넘고 수령이 1000년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고사목이 돼도 썩지 않고 튼튼해서 흔히 주목을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이라고 합니다. 네. 힘드시죠? 예. 생각보다 많이 힘드시고. 예. 그래서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예, 여기가 비로봉입니다. 나왔습니다. 비로봉, 소백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소백산의 주봉입니다. 해발 1439m. 정상에 올랐으니 요즘 말로 인증샷 하나쯤은 남겨야겠죠? 다른 산보다 계곡도 물소리하고 새소리, 그리고 능선 쪽에 올라오면서 꽃도 이제 활짝 핀 거 보면서 참 바람도 산들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비로봉 정상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나누는 경계지점인데 두 도의 표지석을 보니 새삼 소백산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소백산은 백두대간의 한 구간입니다. 그 구간 중에 한 코스가 영주 구간입니다. 중령을 통과해가지고 도설봉까지 가면은 이 거리가 장 50리입니다. 50리. 이 소백산은 웅장하고 굉장히 큰 산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굉장히 순하고 여성처럼 생긴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미가 듬뿍 담긴 이런 산이 소백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백산은 1300m가 넘는 고봉들이 치맛자락처럼 부드럽게 이어져 있고 울창한 숲이 온대 중부의 생물 환경을 간직하고 있어서 더 부드러운 산으로 느껴집니다. 연화봉에서 비로봉까지 왕복 9시간의 긴 여정이 끝나고 하루 해가 저물었습니다. 소백산 연화봉엔 천문대가 있습니다. 이 소백산 천문대는 우리나라 최초 국립 천문대입니다. 고조선 시대 이래로 우리나라가 천문학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제 시대 때 천문학 역사가 단절됐는데 그거를 바로 이어준 것이 국립 천문대였고 국립 천문대에서 1호로 만든 천문대가 소백산 천문대였습니다. 그래서 소백산 천문대가
근대식 천문대에 이루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 그러니까 천문학 역사를 이어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국립 소백산 천문대는 현대 과학을 이용한 광학 망원경이 설치된 첫 관측소입니다. 바로 이 61cm 광학 망원경이 우리나라 현대 천문학의 문을 연 주인공입니다. 네, 망원경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만큼 좋은 망원경이고 그다음에 사이트가 다른 이제 지상 여기서 지상이라고 합니다만 시내 근처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이트고 관측 조건이 좋기 때문에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 소백산 천문대 같은 경우는 1년에 국제적인 학술지에 5편 정도를 발표합니다. 저망원경의 능력을 볼 때 5편이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관측 조건이 좋고 접근성이 좋아서 국립 1호 천문대가 자리 잡은 소백산. 바로 이곳에서 소백산 천문대는 수많은 별을 관측하고 많은 연구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 역사를 쓰는 중입니다. 연화봉 아래로 내려오면 희방계곡입니다. 희방사와 희방폭포를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소백산 중턱, 해발 700m 지점에서 만나는 희방폭포. 연화봉에서 시작된 물이 모여 희방계곡을 이루고 이곳에서 수직암벽을 타고 28m 높이로 떨어집니다. 조선시대 학자 서거정이 이 폭포를 보고 하늘이 내려준 꿈에서 논이는 풍경이라고 했다니 과연 그럴만하죠? 폭포의 물줄기를 거슬러 위로 눈길을 돌리면 빽빽한 숲속 안에 숨은 듯이 앉아있는 아담한 절, 희방사가 나옵니다. 희방사는 신라 선덕여왕 시절에 두운조사가 창건한 절입니다. 깃불희에 방방, 기쁨을 주는 절이란 뜻인데요. 이 절엔 문화사적으로 의미 있는 보물 두 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조선 영조 때 만들어진 동종입니다. 종을 거는 고리는 두 마리의 용으로 되어 있고 몸통 아래엔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유교 전란 시대에 이게 이제 희방사가 전소됐는데 이 동종만이 여기 남아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밑에 이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이 이제 전란 내 이제 화재로 소실되면서 녹은 이 흔적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제 종에 남아있죠. 곳곳에 남아있는 전쟁의 흔적들.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희방사의 동종 소리가 금방이라도 소백산 골짜기에 은은히 울려 퍼질 것 같습니다. 희방사의 또 다른 자랑, 월인석보 책판입니다. 월인석보는 석보 상절과 월인 천강지곡을 합친 책입니다. 이 원본 자체가 최초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글씨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이 유일하고 이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 책이기 때문에 훈민정음으로 그대로 판본을 해서 만드는 책이기 때문에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이것은 원래 목판이 희방사에 수장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란에 희방사가 전소되면서 모든 그 목판과 이 책 이런 자료들이 그냥 화재로 소실되고 유일하게 남은 이 책 두 권이 영인본으로서 남아서 희방사에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으로 훈민정음 원판과 월인석보 판목은 소실됐지만 현재 희방사에 남아있는 월인석보 책판은 국어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월인석보는 훈민정음 창제 직후에 간행돼서 당시의 글자와 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초기의 한글 변천을 살피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희망사에서는 문화재 소실의 아쉬움을 벽화로 달래고 있습니다. 연우절의 벽화처럼 불화가 아니라 월인 청강지곡을 벽화로 그려 절을 찾은 사람들에게 그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에게 소백산은 어떤 산이었을까요? 조선 중기 학자이자 예언가인 남사고는 소백산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 위로는 돌이 없고 멀리서 보면 웅대하면서도 살기가 없고 떠가는 구름과 같고 흐르는 물과 같아서 아무런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백산은 많은 사람을 살릴 산이라고 말이죠. 또 정감록에선 난을 피해서 살 수 있는 10승지의 첫 번째로 영주시 풍기읍 금계촌을 꼽았습니다. 지금도 풍기엔 금계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풍기인삼을 처음 재배한 곳, 인삼 시발지라는 자부심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신재 주세봉 선생님이 풍기 군수로 오셔가지고 처음 삼삼 씨앗을 받아다가 이 곳에서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인삼 재배가 시작된 연유입니다. 풍기 군수 주세붕은 산삼 공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백산 산삼의 씨앗을 채취토록 했고 이를 민가에서 재배하도록 권했는데 이것이 풍기 인삼의 시작입니다. 정감록에서 말하는 10승지 금계촌과 인삼 시발지인 이 금계리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해석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에 있는 임술마을을 꼽습니다. 두 번째는 저쪽에 그 산 밑에 있는 영천동마을을 꼽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좀 멀리 보이지만은 비로봉 밑에서 바로 내려오면 상가옥금동이 있는데 거기를 십승지 마을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유망한 설은 비로봉 밑에 있는 상가동과 옥금동 마을을 정감록 마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감록 마을로 가는 길은 금선 계곡으로 이어집니다. 소백산 비로봉을 타고 내린 맑은 물이 계곡을 스치듯이 흐르고 그곳에 보란듯이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금선정입니다. 금선, 말 그대로 금빛 신선이란 소리인데 그 이름의 유래가 참못 궁금해집니다. 금계 황둘량 선생님이 여기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공부를 할 당시에 여기 금선대에 자주 와서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선이 놀만한 자리다 이래서 금선대라고 이름 짓고요. 그 후 황준량의 후손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금선대 바위 위에 정자를 짓고 금선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금선정을 지나서 계곡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십승지와 관련된 금계 바위를 볼 수 있습니다. 풍기, 차암, 금계, 동협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십승지 중에 일승지가. 거기에서 나오는 바위가 바로 차암 금계 바위가 저게 보이는 저 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금계 바위 동쪽 협곡이 십승지다. 그러니까 이 계곡이 전부 다 십승지에 속하는 지역이죠. 신라 말기 풍수설의 대가 옥룡자 도선도
금계천을 금계포란형, 즉 황금빛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고 했고, 풍기를 동국의 명승지, 삼기가 강림하고 오성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해석은 다양하지만 정감록을 믿은 사람들은 예전부터 풍기 일대를 십승지로 여겨왔습니다. 6.25 때 이북 피난민들이 일부러 풍기로 찾아왔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감록이라는 게 어디서 발생됐다고 나는 보는가 하면요, 궁궐에서 나왔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 이태조 이승계 그분이 함흥에서 났지 않습니까? 해발 600m가 넘는 이 달밭골에도 곳곳에 집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십승지는 내 마음이 가장 편한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달밭골은 소백산 주봉인 비로봉 중턱입니다. 십승지로 추정되는 고리기도 하거니와 신라 말기에 창건된 비로사가 자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절엔 귀한 보물 두 점이 있는데, 법당 안에 나란히 앉은 석조 아미타 열의 좌상과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이 그 주인공입니다. 안정된 자세와 둥근 얼굴의 이 불상들은 현실적인 인간 모습을 표현하는 구세기 석불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비로봉 가는 길에 한 번쯤은 눈여겨볼 보물입니다. 비로사 인근의 또 다른 사찰, 성혈사에도 찾아볼 만한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한전입니다. 특히 나한전의 정면엔 여섯 개의 창호문이 달려있는데, 정교한 문살 조각은 여느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형식입니다. 새 한 마리가 연못에 앉았고요. 연못엔 꽃게와 물고기가 논이고 있습니다. 연꽃도 활짝 피어있네요. 연꽃 줄기에 매달린 동자승까지. 마치 한 폭의 커다란 미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성혈사의 아름다운 작품에 빗소리가 감흥을 더합니다. 소백산 국립공원엔 12개의 걷기 좋은 자락길이 있습니다. 12자락 가운데 첫 번째 자락길은 소수서원에서 출발해서 비로사를 지나는 길입니다. 소수서원에서 시작하는 이 자락길은 퇴계 선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풍기 군수 시절 퇴계가 남긴 소백산 여행기 유소백산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백운동 서원에 가서 유생들과 함께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산을 향하여 올라갔다. 퇴계가 말한 백운동 서원은 지금의 소수서원을 가리킵니다. 백운동 서원은 주세붕이 설립했는데, 주세붕에 이어 군수로 부임한 퇴계는 서원의 발전을 위해서 나라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왕은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어 닦는다는 의미로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내렸고, 이로써 최초의 국가공인 사액서원이 됐습니다. 양반의 자제들만 공부를 했는데, 사서오경 중에서 공부를 하는데 설례후학, 공부보다는 올곧은 선비정신과 예를 더 중요시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350년 동안 4천 명의 인재가 배출된 인재 배출 요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세붕은 이 지역 출신의 유학자 안향을 모시기 위해서 사당을 지었고, 유생 교육을 겸비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후 소수서원은 선현들을 기리고 지방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사학의 중심 기관으로 발전했습니다. 안향 선생이 어린 시절에 논일며 공부하던 바로 이곳에 그를 기리는 사당이 세워졌고, 지금도 매년 봄, 가을에 향사를 지냅니다. 스승님의 처소보다가 유생들의 기숙사는 또 뒤로 물러서 지었어요. 그래서 한 아래로 낮춰서 지었고, 문을 또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스승의 문은 정상으로 달려있지만 유생들의 문은 유생을 겸손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항상
엎드리고 이렇게 다니라고 해서 문을 작게 만들었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은 건물 배치에도 나타납니다. 스승의 처소는 앞으로 내어짓고 유생들의 처소는 한 칸 뒤로 물려서 지었습니다. 출입문도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게 만들어서 일상에서도 예를 먼저 생각하게 했다니 그 철저함이 놀랍습니다. 소수서원 길 건너편엔 낯선 안내판이 하나 있습니다. 금성대군 신단. 금성대군은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입니다. 그는 단종 복위 운동을 꾀했다가 실패한 후 이곳 순흥으로 유배를 받고 결국 세조에게 사약을 받습니다. 순흥은 영주의 옛 지명인데 그는 왜 이곳으로 유배됐을까요? 순흥으로 유배를 온 것은 어머니인 소낭우. 소낭우 씨의 외곽곳이 여기 순흥한 씨가 있는 여기라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의 외곽곳으로 이제 유배를 왔다고 그럽니다. 신단 근처에는 순흥과 운명을 함께했다는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금성대군 사건으로 순흥부가 폐부되자 죽었던 이 나무는 200년 뒤 순흥이 다시 제 이름을 찾자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잎이 오리발처럼 생겨서 압각수라 불리는 이 은행나무는 순흥 사람들의 또 다른 자랑거리입니다. 금성대군이 사약을 받은 지 90년 뒤 퇴계는 풍기군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퇴계의 소백산 여행기에 따르면 퇴계는 소수서원을 떠나 죽계 계곡 쪽으로 올라갑니다.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 맑은 물이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 죽계 계곡 입구에 들어서면 죽계 구곡이라 적힌 바위가 보입니다. 고려 후기 문인인 안축의 죽계 별곡은 이곳을 배경으로 노래합니다. 중령의 남쪽과 영가의 북쪽, 그리고 소백산 앞에 천년을 두고 고려와 신라의 흥망 중에 한결같이 풍류를 지닌 순흥 안에 소백산 초암사, 비로전, 부석사 등 고려시대 죽계 별곡에도 지금의 이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모두 소백산과 풍기를 무대로 하고 있죠. 죽계 계곡은 물굽이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 죽계 구곡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9곡, 8곡, 7곡 이렇게 상류로 가면서 숫자가 하나씩 작아지는데 계곡을 오르면서 숫자가 적힌 바위를 찾아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입니다. 주세봉 군수와 태계 이양수대인 계실 적에는 죽계 구곡을 소서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상류로 올라가면서 1곡에서 9곡까지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 순흥 부사, 신필압 부사가 와가지고는 그 역으로 산 골짜기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1곡, 2곡, 3곡으로 정하여 현재 계곡에 새겨진 각 곡은 신필압 순흥 부사가 정한 계곡입니다. 죽계 계곡은 초암사에서 삼계정까지 약 2km에 걸쳐 흐르는데요. 각 곡마다 금당반석, 용추비폭, 이화동 등 자연경관에 맞춘 이름들까지 따로 붙여놓았습니다. 지금의 죽계 9곡 3곡쯤에서 퇴계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죽계를 따라 10여리를 올라갔다. 개울물이 돌에 부딪혀 흐르는 소리가 절벽 사이에서 요란하다. 안간교를 건너 초암에 이르렀다. 퇴계의 기록처럼 초암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초암사 바로 앞에 있는 이 계곡은 현재 죽계 9곡의 2곡인데 2곡이라고 표시된 바위 옆엔 청운대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퇴계는 주세붕은 이곳을 백운대라고 했는데 근처에 백운동, 백운암과 헷갈릴 수 있으니 이름을 청운대로 고치면 어떨까라고 여행기에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금의 청운대가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청운대인 2곡 바로 위에 죽계 9곡의 마지막 1곡이 있습니다.
금당 반석이라고 불리는 일고. 지금도 이끼 하나 없이 맑은 계곡이 500년 전에는 어떠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소백산 국망봉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물이 여기를 거쳐서 죽계곡을 지나 영주시 순흥면을 돌아 낙동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계곡은 그 죽계계곡의 상류 부분으로서 여기에서 흐르는 물은 낙동강 발원지에 발원이 되는,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 사람들이 즐겨 찾고 이름까지 붙여 칭송했던 이 골짜기의 맑은 물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흘러 낙동강으로 흘러갑니다. 죽계 고곡을 지나면 퇴계의 소백산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개울물을 하나 건너서 비로소 말에서 내려 걸어 올라갔다. 한참 가다 보니 다리가 아파서 견열을 타고 앉아 다리를 쉬도록 했다. 초암사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말을 타고 왔고 좀 걷다가는 휴대용 가마를 타고 산행을 계속했다는 기록입니다. 퇴계는 초암사 이후의 경로에 대해선 특별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길이 퇴계가 걸었던 길과 같은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등산로는 한동안 계곡을 따라 이어집니다. 바로 이 앞에 이제 성류남이 곧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머문 기록들이 이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죠. 힘들었겠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네. 지금 우리가 많이 닦아서 닦아 나온 데 되는데 그때야 뭐 거의 덤불석을 헤치면서. 바윗길이 나오고 계곡물이 좁아지면서 퇴계의 기록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날은 철암 명경암을 지나 성륜사에서 잤다. 성륜사의 북쪽에 있는 바위는 큰 새가 고기를 물고 있는 것 같다. 예로부터 봉두암으로 불려왔다고 한다. 그 서쪽에 우뚝 서 있는 바위는 사다리를 놓고서야 올라갈 수 있는데 주세붕이 광풍대라 했다. 바로 이 바위가 지금도 봉두암으로 불리는 바위입니다. 퇴계의 말처럼 바위의 끝이 마치 새부리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봉두암을 말씀하시고 옆에 큰 광풍대를 말씀하시면서 사다리를 놓고 오래 섰다가 산으로 이제 그 올라와서 봉우리, 뭐 성륜봉, 자개봉 이렇게 거쳐서 그 북망봉에 가셨다는 걸 봐서는 아마 이 서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오르지 않으셨나. 퇴계는 봉두암에서 서쪽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위의 서쪽 산길은 사람이 다니기가 어려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륜사터로 추정되는 봉두암 아래 평평한 이곳은 현재 등산객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는데 절대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성륜사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국망봉으로 오르는 등산로는 봉두암의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퇴계가 오른 길과는 다른 길이지만 이 길엔 반가운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돼지바위라 불리는 이 녀석입니다. 웃는 꽃돼지라고 이름 지어주면 어떨까요? 또 좀 올라가면 계단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정상까지는 한 6,700m 올라가고. 국망봉을 머리 위에 두고 험한 경사길이 이어지는데 퇴계가 오른 길은 이보다 더 험했나 봅니다. 산길을 곧바로 올라가자니 마치 사람이 절벽에 매달린 것 같았다. 우리는 힘을 다해서 당기고 밀면서 산마루에 올라갔다.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올라서서 한 1,200m 쭉 오른쪽으로 더 가야 이제 국망봉입니다. 아, 능선 타고? 예, 능선 타고. 아, 끝이 아니네요. 예, 이제 소백산에 능선을 올라서면 그 웅장한 이제 능선을 보게 되겠죠. 예, 예. 등성이에 오른 퇴계는 가마를 타고 산등성이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성륜봉과 자개봉을 지났고 다시 동쪽으로 수리를 더 간 후에야 국망봉에 오릅니다.
태계가 말하는 성릉봉과 자개봉의 위치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국망봉 등산로에서 서쪽으로 더 나간 어디쯤인 것으로 짐작할 뿐입니다. 여기가 국망봉입니다. 저쪽에는 이제 월악산이 네. 이제 맑은 멀리 예 멀리 네. 월악산이 보이고 볼 수 있고 이쪽에는 이제 단양현 도담산봉 네. 뭐 이런 계곡들이 보이고 국망봉 정상엔 우람한 바위들이 참으로 기세등등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 바위 북동쪽으로 상월봉이 보입니다. 그런데 국망봉은 어떤 뜻을 가진 이름일까요? 신라가 나라를 이제 왕건에게 뺏기고 마이태자가 이곳을 지나는 도중에 음동설안에 이 높은 산에 올라와서 그 옛도 경주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요 수능 땅에 대장간을 경영하던 배순이라는 사람이 선조가 돌아가시자 초하루 보름날 음식을 장만해 와서 이 바위에 와서 한양을 바라보며 그 제사를 지내고 공을 하고 그래서 국망봉이라는 설도 이름이 지어졌던 설도 있습니다. 국망봉 정상에 오른 태계는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맑게 갯날 햇빛이 밝게 비치면 여기서 용문산과 수도 한양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은 산에 운무가 껴서 먼 곳을 볼 수 없었다. 산봉우리 위에 앉아서 술을 서너 잔씩 나눈 뒤에 시 일곱 수를 지으니 날은 이미 저물었다라고 남겼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선비들은 물 좋고 산 좋고하면 거기다 정자 짓고 앉아서 풍류나 읊고 이랬지 누가 탐방을 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태계 스님께서는 이 험준한 산을 3박 4일 동안 오르시며 또 주변을 또 그 탐방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후대를 위해서 자기가 그 보고 느낀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은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계는 국망봉 아래로 내려가서 성륜사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비로봉 쪽으로 올라 3박 4일 동안 소백산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소백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중령입니다. 한때 잊혀졌던 중령 옛길은 2007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명승 제30호로 지정되면서 다시 우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중령 옛길 여행은 소백산역에서 시작됩니다. 중앙선을 타고 오거나 중앙고속도로에서 국도로 빠져 안쪽으로 들어서면 중령 옛길을 만나게 됩니다. 영남에서 서울로 드나드는 3대 관문 중 하나였던 이곳을 두 발로 나들이 삼아 걷는 기분은 해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여행하는 길, 길 옆에 무심한 듯 써 있는 장승이 이곳이 특별한 곳임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중령 옛길 따라 계곡도 계속 따라옵니다. 명승지로 복원된 후 중령 옛길에는 일부러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개가 워낙 크다 보니까 모든 이쪽 이곳을 통과하는 그 선조들이 애환이라든지 그런 게 서려 있지 않겠나. 청운의 뜻을 품고 과거부로 가던 선비 혹은 공무를 수행하던 관원들 또는 장사를 하러 돌아다니던 보따리 장수들이 수없이 걸었을 이 길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옛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갔는지 얼마나 또 옛 저 정취를 느낄 수 있는지 이 길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어가지고 깨끗한 자연에서 가족과 함께 한번 여름 휴가를 보내보려고 왔습니다. 이 중령 옛길에서도 옛사람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풍기군수로 있던 퇴계와 충북 단양 감사였던 온계 형제는 자주 이 길을 오갔는데
특히 형님 온개가 한양으로 떠날 때 형제는 이 고갯길에서 이별의 정을 시로 주고받았습니다. 먼저 태계가 형님에게 전하기를 자연을 다듬어서 대를 꾸미니 감사 형님 마중 배웅 위함이로세. 소혼교 다리에서 애 끓이는데 평안히 넘으소서 험한 고갯길. 그러자 형 온개는 어느덧 서산에 해는 지는데 술 끝나도 다리가에 서성거리네. 내년에 다시 오리 기다리게나 라고 답시로 우애를 다졌답니다. 동쪽에는 그 잔운대를 짓고 서쪽에는 총령대를 짓고 그 두 개를 이어주는 소원교라는 다리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와서 찾아보면은 그런 건 이제 찾아볼 수는 없고 아무래도 이 자연 환경을 가지고 돌을 조금 쌓아서 그 서로 이제 술잔을 기울이면서 우애를 돈독하게 쌓았던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누대를 막 특별히 인공적으로 막 쌓고 이러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완전 덩굴 터널. 가을에는 으름이라든가. 중령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조금씩 산길로 변합니다. 제법 고갯길다운 모습도 보입니다. 조금씩 숨이 가빠지는 곳도 생깁니다. 중턱을 지날 즈음 돌담 흔적이 곳곳에 보이는 곳은 바로 옛날 주막거리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흔적을 보면은 옛날에 그 집터고 중령 주막이 있었던 그런 주막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을 하면서 한양으로 또 그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선비들이라든가 그 보부상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 길을 넘나들면서 여기에서 막걸리도 한 사발 들이키시면서 쉬어가던 쉼터죠. 이 주막에선 사람도 말도 고단한 몸을 누이고 달콤한 휴식을 취했겠죠. 주막터를 지나 중령의 중턱을 넘으면 고개답지 않게 편안한 길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한 3, 400m만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됩니다.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참 좋은 말 같아요. 중령의 마지막 길은 가파른 계단길로 이어집니다. 이 계단 끝에 중령루가 있습니다. 중령루에 오르면 멀리 풍기 읍내가 보이고 도솔봉으로 이어지는 소백산 마지막 능선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대화 바람이 불면서 국도 5호선이 되고 또 중령터널이 뚫려지면서 이 길이 이제 잊혀진 그런 길이 되었다가 요즘 사람들이 너무 빠른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한 번쯤은 자신의 이제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가족들과 천천히 이렇게 옛길을 찾으면서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찾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경상도와 충청도를 이어주는 길 중령. 넘어야만 했던 고갯길이 이제는 찾아가고픈 길이 되고 있습니다. 소백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 소백산 국립공원 북동쪽 끝에 있는 절 부석사입니다. 부석사는 신라시대 때 의상대사가 문무왕의 명을 받아 창건한 절인데요. 돌이 떠있는 절이란 이름을 가진 부석사엔 사계절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부석사는 많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절로도 유명하지만 그래도 부석사에서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곳은 역시 무량수전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익숙해진 단어가 된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은 이렇게 기둥의 배가 머리나 뿌리보다 볼록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큰 집을 볼록한 기둥으로 안 하고 민기둥으로 했을 경우에 여기서 볼 때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저게 오목렌즈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저 큰 집이 뭔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렇게 불룩하게 함으로써 기품이 있으면서 동시에 안정감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기둥을 택했다는 거죠. 기둥의 지름을 비교하면 머리가 가장 좁고
배가 제일 불룩하며 아래는 다시 완만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더 안정적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인 무량수전은 국보 제1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량수전한 법당에도 국보가 있습니다. 바로 소조열의 좌상입니다. 이 소조불상은 나무로 골격을 만들고 진흙을 덧붙여 만들었는데 이 불상은 우리나라 소조불상 중 가장 크고 오래돼 그 가치가 높습니다. 무량수전 앞마당에도 국보가 있습니다. 이 석등은 부처의 광명을 상징하는데요.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석등으로 손꼽힙니다. 기단석과 간주석과 화사석이 있고 옥개석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가진 그 비율이 아주 황금 비율로서 잘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사석에 보시면은 공양주 보살상이 있는데 그 조각의 기법이 아주 우수하다는 거죠. 예, 어느 정도로 우수하냐면 그 입고 있는 얇은 옷의 주름이 살살 나타나는 정도까지 그렇게 표현을 잘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석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보로 지정된 그 이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불을 밝히는 화사석. 내면에 새겨진 보살상 조각의 정교함은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석등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무량수전 어깨 너머로 오솔길을 따라 오르면 숲속에 조사당이 보입니다.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이 건물은 고려 우왕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무량수전에 비해 간결한 배흘림 형태를 보입니다. 이 조사당은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국사의 진영을 모시는 곳입니다. 이 조사당 벽화 역시 국보로 지정돼 있는데 이 국보 벽화는 이곳에 없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벽화로는 가장 오래된 작품인 이 벽화는 벽면 전체를 떼어내어 이곳 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이게 그려진 것이 1377년 조사당을 지을 때 그려졌는데 계속 그 벽에 있다가 일제시대 때 벽체에서 분리해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부석사 조사당 벽화는 고려시대 벽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국보 제46호로 지정됐습니다. 고려 각판은 세 종류의 화원경을 나무판에 새긴 보물입니다.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거란본 계열의 각판인데요. 고려 각판은 화엄 사상을 발전시킨 부석사에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욱 큽니다. 이것은 부석사의 오불의 괴불탱입니다. 괴불이란 불교에서 특별한 의식을 할 때 거는 대형 불화를 가리키는데 이 괴불은 안정된 구도와 표현력이 뛰어나 18세기 중반의 불화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무량수전 왼쪽 뒤로는 통일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부석사 3층 석탑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석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양루 누각에 올라서 바라보는 풍광입니다. 방랑시인 김삿갓은 안양루 누각에 올라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평생에 여가 없어 이름난 곳 못 왔더니 백수가 된 오늘에야 안양루에 올랐구나. 지나간 모든 일이 말 타고 달려온 듯 우주간의 내 한 몸이 오리마냥 헤엄치네. 100년 동안 몇 번이나 이런 경치 구경할까. 세월은 무정하다. 나는 벌써 늙어있네. 소백산 위로 조용히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걷기 위해서 산에 갑니다. 흙을 밟고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걷습니다. 요즘 길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다 보니까 새로 조성하고 뭐 나무로 이렇게 깔려 있는 길도 많지만 여기는 이제 아주 오래 옛날부터 이 산골에 사는 주민들이 걸어서 만들어진 길이라서 보존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자연 속에 아주 최고의 길입니다. 물을 꿈꾸며 산에 갑니다. 계곡 소리를 듣고 맑은 숨을 쉬고 마음을 씻어냅니다. 숲을 만나기 위해 산에 갑니다. 치유하고 위로받고 잠깐 쉬기도 합니다. 아낌없이 내어주기만 하는 산, 소백산. 그 산에 가는 이유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녀야 하고 가꿔야 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 산은 영남의 진산, 소백산입니다.